여성분들 중에 20, 30대 넘어서 남자 보기 전혀 없다가 50대, 40대, 50대가 넘어서 좀 늦은 나이에 남자 보기 좀 딱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요? 그럼요. 그거는 내 4주에 남자 보기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이제 시집을 늦게 가라고 하지요. 또 4주 자체에 남자 보기 늦은 사람들은 또 늦게 갑니다. 저 아시는 분 한 분도 결혼 자체를 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60 넘으셔서 결혼을 하셔가지고서요. 70이 넘으셨어도 행복하게 사시는데요. 그렇게 이제 뭐 늦게 가신다고 해서 남자 복이 없고 뭐 행복하게 못 산다는 거는 아닙니다. 그러고서 늦게 간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닙니다.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더 좋을 수도 있어요? 네,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일부 종사, 이부 종사 못할 거를 가서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. 남자 복이 늦게 들어오는 사주인데 네. 이 30대, 20, 30대 때 이미 좀 빠르게 결혼을 해버렸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어떻게? 그런 사람들은 일부 종사를 못하죠. 꼭 한 번 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두 번 하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저희들이 헤어져서 이혼을 하실까봐 저희들이 솔직히 일부 종사 하시라고 늦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미 이혼을 해서 돌싱이신 분들이 네. 조금 나이 난 40대, 50대 정도 됐어요. 네. 그런 분들이 이 남자복을 네. 좀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나요? 남자복을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일부 종사를 못하고서 또 이부 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주를 띄고서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 네. 내가 남자복이 있을지 없을지 좀 들어오는지 궁금하다면은 네네. 추후에 내가 남자복이 언제 좀 들어오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건가요? 아, 그럼요. 그거는 이제 내가 생일 내 나이 생일을 보고 어떤 나이에 가고 어떤 나이에 내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제 생일하고 나이하고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. 네.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아, 난 결혼 잘못해서 남자복 드럽게도 없네 막 이렇게. 아, 그렇죠. 말... 그런 분들이 많죠. 네. 근데 네. 이런 분들은 정말 남자복이 정말 너무나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? 남자복이 사주팔자에 없는 사람도 있죠. 네. 그런 사람들은 애써 아주 늦게 가시는 게 좋죠. 아싸리. 아싸리 늦게 가시는 이미 갔다면 어떻게 해요? 가셨다면 뭐 그분은 천하 없어도 이혼을 하셨을 거예요. 그랬으면 애써 혼자 사시는 게 좋아요. 혼자 사셨다가 뭐 시운이 넘든지 60이 됐든지 그때 아주 늦게 가시는 게 좋죠.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40대, 50대, 60대 우리 여성분들의 선생님이 네. 정말 남자 때문에 난 남자 또 새로운 남자 언제 들어오지? 나는 언제 좀 좋은 남자 만나지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네.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네. 새로운 남자분들을 만나고 싶으시면요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. 그러면 제가 나이와 생일하고 정확하게만 아셔서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언제쯤이 좋으실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